니콘 D810은 연사속도 설정을 이미지 영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일단 3635만 화소를 모두 사용하는 FX 모드에서는 초당 5연사, 1.5배 크롭인 DX 모드에서는 6연사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팩인 MB12를 사용해서 ENEL 18A나 AA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DX 모드에서 최대 7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먼저 FX 모드에서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매까지 연사속도에 저하 없이 지속적인 촬영이 가능했고, 추가적으로 다시 촬영을 진행했을 때약 20매 정도를 촬영하고 이후에 메모리에 저장이 완료되는 대로 연사속도가 느려지지만 계속적인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3635만 화소의 초고해상도 기종으로서 5연사를 100매 이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강력한 사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영역을 DX 모드를 이용해서 6연사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촬영에서 DX 포맷에서 6연사는 FX 모드에 비해서 좀더 지속 능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150매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뭐 검정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용 이미지에서는 소폭 연사 능력이 지속 능력이 약간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팩 MB12를 사용해서 7연사까지 연속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기종이라는 것을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